조용히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안목 보는 그 소경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그 보내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니었어. 우리가 처음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에 뛰놀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눈먼자 눈먼자 고개 갇힌 자 노래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주님 들으시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눈먼자 눈을 뜨네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오직 주님밖에 없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빛 주소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 약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플러스 원데이가 있습니다. 늘 있는 행사로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1025라는 타이틀로 10시 25분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없이는 그 어느 누구를 내 자신보다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까이 있는 세런들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팀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고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 아파하지 않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건강한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두드림 서양석. 네, 시온 정부정입니다. 아, 네. 아, 저는 헌금위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입다 보니까 자꾸 헌금위원이라고 놀리시는데, 네, 오늘은 금철 헌금 시간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잠겼었는데 안 잠겨요, 이게. 그래서 저도 불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수요예배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1층 그 미션홀이었는데 지하 1층 이벤트홀로 바뀌었습니다. 미션홀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니까요. 그냥 이벤트홀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시원청년부는 간식을 많이 드리는 간식 브레이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 간식을 모두 다 받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DATC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시려면 이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꼭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1025 캠페인 잊지 마시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두드림은 김성진, 박선병, 윤창호 청년 오셨고요. 예, 시원청년분 아쉽게도 오늘 한 분도 오지 않으셨는데요. 예, 이제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같이 있어요. 우선은 슬픈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진모 형제가 군 입대를 합니다. 내일 모레 입대한다고 하니까 친구분들은 연락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이용 청년이 지금 휴가를 나온 상태입니다. 이이용 청년 어디 있죠? 아, 지금 맨 앞에 여기 일어서 있습니다. 충성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예,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저 뒤쪽에 지금 앉아있는데 이수호 형제가 지난주에 전역을 했어요.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저 끝에 있네요. 병장이라서 등기가 빠져가지고. 병장이 뭐죠? 네. 병장이 뭐지? 아시나요, 병장이 뭔지? 좋겠다, 제대해서. 예,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송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물론 모니터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교회 그 젊은이 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고 아 이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지난주에 왜 우리 회장들이 일공 하면 여러분들이 2호 했잖아요. 다 기억 안 나세요? 나만 했나? 1공 2호 그래서 아 우리도 뭔가 기호 9호 같은 걸 좀 외치면 좋겠다 그래서 저 9호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의 다짐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두드리시오 청년들은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2.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3. 성경 읽겠습니다. 4.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5.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년의 시절에 이 다섯 가지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 줄 알고 우리 말씀,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빵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막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먹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기쁘게 먹잖아요. 살도 찌고. 그래서 막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막 먹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위로부터 떨어지십니다. 나 혼자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 산으로 간다. 너네들 먼저 저쪽으로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라 하니까 가버나움 땅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아마 그 호수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인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죠. 바다와 호수는 무슨 차이가 있죠? 바다는 짠물이고 호수는 안 짠물이죠. 이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저는 이제 그 96년도 예. 여기 혹시 96년생도 있나? 96년도에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이제 그 바다에서 그 배를 좀 타고 싶다고 우리 이제 일행들이 배를 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파도가 너무 일어서 배가 뜨질 못한다는 거예요. 호수인데. 그래서 한참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좀 가라앉았으니까 타도 되겠습니다 해서 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탔는데 진짜 갈릴리 호수가 이게 호수가 아닌 거예요.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행들이 막 아니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우리를 배에 태웠다고 오히려 그 주인한테 그렇게 태워달라고 해놓고 태워주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멀미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굉장히 큰 배였는데 그 정도로 파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그 파도 치는데 이 배 뒤집어지면 정말 하면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릴리 바다 가서 꼭 배 한번 타시고 또
물에도 좀 빠져보시고 이게 배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인데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부는 곳이라서 파도가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호수인데 바다이고요. 이 바다를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제자들이 가보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또 당시에는 이제 낮에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에요. 막 풍랑이 박치는 그 곳인데 그 바다를 가는데 또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날에는 뭐 서치라이트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그죠? 뭐 요즘은 핸드폰도 다 프레시가 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만 보고 가야 되겠죠? 달빛이나 별빛만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이제 막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 산에로 가버리셨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지금 풍랑이 치고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인 것이죠. 이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십여리쯤 갔다고 그랬습니다. 십여리가 얼마일까요? 십여리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십리 몰라요? 네, 그 성경에 보면 삼사마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삼사마일즈라고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로 표현하면 4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4, 5km 정도면 얼마나 멀까요?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 저쪽에 뭐 롯데마트 거 좀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파도는 막 치고 막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열심히 노를 지어서 어떻게든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물 위에 갑자기 사람 같은 뭐 그림자가 막 이렇게 걸어오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집에 이렇게 누가 화장실 여러분 밤에 뭐죠?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누가 문 앞에서 이러고 서 있으면은 엄마가 이제 이러고 서 있으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 만화가 자꾸 생각나요. 그런 만화 있잖아요. 왜 입에서 글자가 막 나가는데 그 글자가 어떤 유리 벽에 계속 튕겨 나와. 계속 나가는데 계속 튕겨서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 그런 은혜로운 느낌이 막 나고 있어요. 뭐 얘기하면 다들 이러고 있고 유리막이 그냥 계속 뚫어야 돼.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다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또 예수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그게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수님인 걸 이제 알게 되죠.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뭐지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배에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같이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아까 말했듯이 4km나 배를 타고 갔어요. 반대쪽에서는 몇 킬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 4km나 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표적입니다. 오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뭐 기적은 많이 아시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또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불안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방금 전까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예수님 막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불안하죠. 배에 탔는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뭐지? 막 어떻게든 건너가려고 막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갑니다. 풍랑이 일어도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불안함.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가 보호자가 없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뭐 예수님이 없건 있건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요, 더 불안해지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평안한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안한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불안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살았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사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다윗이 자꾸 커오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울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원래 고대에는 전쟁,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고대의 사람들은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항상 그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왜 우리나라도 뭐 영화 찍기 전에 뭐 고사 지내고 왜 뭐죠? 이렇게 개업하기 전에 뭐 하잖아요. 에? 또 유리막에 또 튀겨 나오고 있어요. 고대에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것을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사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이제 그 사제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빨리 드려야 전쟁에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그러면 대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대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좀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해버린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대노를 하게 되죠.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사울 왕이 막 불안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6장 이제 그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막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안하시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 안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불안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겠죠. 평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평안이 있고,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하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불안하면 더 성경 보고, 불안하면 더 찬양하고, 불안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함께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가 있는 삶이 평안한 삶입니다. 예수가 있는 삶이 불안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삶이 평안한 삶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기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바로 잘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예수님도 잠은 자니까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하면서 이 제자들을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많은 건 내 안에 예수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내 안에 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졸리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나도 오늘 추워가지고 두꺼운 걸 입고 왔더니 덥네요. 아, 이 놀이터는 저희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기랑 놀이터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아기가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제가 이제 저 뒤쪽에서 이러고 서 있죠. 저는 이제 저기서 못 놀잖아요. 네? 거기 꼬마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제가 놀면. 그래서 놀아라 하고 뒤에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잘 놉니다. 막 애들하고 막 애들한테 막 모래 막 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막 애들 괴롭히고 놉니다. 막 미끄럼틀에서 막 밀고 막 이러면서 놀죠. 막 노는데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숨습니다. 저 나무 뒤나 어디에 몰래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 아이가 놀다가 아빠가 없는 거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아빠가 없어 그 자리에.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아이에게 뭐가 올 것 같아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막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짠 하고 나타나면 아이는 그렇게 찾아놓고 다시 되돌아가서 딴 애를 또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와서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것만 있기만 하면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예수 없는 삶은 불안한 거야. 예수 있는 삶은 평안한 거야. 내 옆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옆에 있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그게 작은 예수가 할 일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뭘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옆에 불안해하는 사람, 옆에 힘겨워하는 사람, 옆에 아버지 찾으려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오늘 되게 더운 것 같아, 이안이. 그죠? 나만 더운가? 역시 또 글자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부딪혀갖고 다 떨어지고 있어. 자, 재미있는 이 말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일곱 가지가 나오고 일곱 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강연 스타일이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기적 우리 했었죠. 무슨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 그죠? 세 번째가 양문 곁, 베데스다 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오병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거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할 건데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까지 해서 일곱 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곱 가지 나는 뭐뭐이다 선언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선언이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 나는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밥 먹었어 이러잖아요. 말할 때 자기 앞에 나는이라는 거 붙이는 사람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위대하다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뭐뭐하다라는 말 표현은 되게 이상해요. 근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주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에만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이 표현이 일곱 가지나 등장을 해요. 그 일곱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선언.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에고 에이미를 쓰는 그 복음서가 없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자, 이 일곱 가지의 선언과 일곱 가지의 표적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지? 빡 느낌이 오지? 어? 자, 포도주는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6학년짜리 아들, 아 6학년이래. 6살짜리 아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도주의 기적은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에?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죠? 그래요. 굉장히 설득력이 없나 봐. 포도주하고 포도나무랑 무슨 관계인지 다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네. 왕의 신하의 아들,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은 뭐랑 연결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언제 하냐면 돌아가는 길에 그 표현해 보면 돌아가는 도중의 길에서 그 자기 아들이 치유되는 장면을 알게 되죠. 길에서.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양문 곁이라 38년 된 병자는 뭐랑 연결된 것 같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오르면 정말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면 이제 좀 있다 하고 맹인은 뭐랑 맹인을 치유하는 건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연결이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뭐가 남아요? 무리를 걷는 건 에? 선한 목자밖에 안 남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표적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못 가면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하고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일단 봐야 되겠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선언과 아까 말했던 물 위를 걷는 그 표적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삭군 목자, 삭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이 삭군이라는 말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꾼 목자를 사기꾼 목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지금도 다들 그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사꾼은 삭을 주고 고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꾼은 사기꾼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임플로이. 아, 또 영어하니까 또 다들 답답해하는구만. Hired worker.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인 거예요. 사꾼은 사기꾼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용된 목자와 선한 목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용된 목자는 자기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데 자기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죠. 목숨을 버릴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숨까지 버려. 양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일이나 늑대나 막 오면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과 막 싸우는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사꾼 목자에 불과한, 그러니까 사꾼 목자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만큼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겹고 어렵고 지금 막 괴로워할 때 끝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사꾼이에요. 나는 고용된 사람이야.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나는 분명히 고용된 사람인데 셀리더들이나 집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잖아. 아, 돈 받고 일하는 셀리더 하는 사람 있어? 없지? 아, 그러니까 나는 고용된 사람, 나는 사꾼이 맞는데 아, 집화장하고 셀리더들이나 대표단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선한 목자구나.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일하잖아요. 여기 우리 뭐 찬양팀들 무슨 대가 받고 하나? 여러분 교사 활동하는데 뭐 대가 받고 해요? 여러분들이 참된 선한 목자인 거예요. 나는 사꾼이야. 나는 돈 받고 사기꾼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셀리더들 그 힘든 중에 일주일 내내 어? 그 셀원들 다 일일이 다 전화하고 만나고 그지? 찔려? 다 전화하고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 찔려? 얼마나 참된 선한 목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찔린다. 나는 분명히 사꾼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많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목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 할렐루야. 옆에 혹시 셀리더들이나 집화장들이나 이렇게 교사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어깨 좀 두들겨 주세요. 네가 참 선한 목자다. 네가 참 선한 목자다. 너가 참 복되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참 귀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 개념인데 아까 말했던 물 위를 걷는 것과 선한 목자가 그럼 무슨 관계냐? 선한 목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 있거나 무엇이 있거나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막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시다 보니까 물 위를 막 달리는 거예요. 수영하는 것보다 걷는 게 빠르니까.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너네는 잃어버린 양이고 너네가 지금 사꾼에게 사꾼 목자의 그 양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양이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너네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품으시러 달려가신 거예요. 무리를 뭐 걷고 뭐 날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움에 있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셨다는 것, 그 제자들을 품으러 가셨다는 것,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 너의 목자는 사꾼이고 뭐 나의 목자는 뭐 이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선하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비바람을 만날 때, 내가 어두움 중에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라도 나에게 다가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왜? 선한 목자이시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이시니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많은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모두 다 선한 목자 된 줄로 믿습니다.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너의 사역이 귀하다라는 말로 서로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의 사역이 귀하다라는 말로 서로서로 좀 격려해 주세요. 너의 사역이 귀하다. 너가 참 선한 목자다. 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하거나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품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불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정말 품어서 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콘티상으로 있잖아. 영상이 있어. 영상을 보면서 들어가.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할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러스 원데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이번 플러스 원데이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부 예배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2일, 2, 3, 4부 때만 이제 게스트가 오고 특별한 순서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2, 3, 4부 때만 앞에 마당에서 등록 부스도 있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물론 5부 때도 선물은 주긴 할 건데 예배의 전체의 그 흐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5부 예배 때에는 게스트가 없어요. 게스트는 나야. 이렇게 다들 미쳐가는 거지 뭐. 그래서 게스트가 없이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특별한 순서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2부에서 4부를 참여하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이 플러스 원데이를 계속했는데 좀 말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이 너무 늙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로 효과도 없다 뭐 돈만 많이 쓴다 막 이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순수하게 가보자. 그래서 5부 예배는 게스트를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VIP를 초대하시면은 2부에서 4부에 가서 등록시켜 주시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 카드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 사람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카드에 적어서 냅니다. 이것도 이제 경쟁이에요. 그래서 1교회부터 7교회까지 지금 100 몇십 명씩이고 우리는 25명입니다. 오늘 200명 정도 써주실 줄 믿습니다. 뭐죠? 그 우리 로비에 막 붙여놨어요. 경쟁 붙이느라고 막 붙여놨어요. 예. 그거 이름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영상 플러스 원데이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는 사람 혹은 이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그냥 이름을 좀 거기 작정 카드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예전에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좀 작정 카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작은 선한 목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선배, 후배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손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짓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어 살지 않고 물질의 주인 되어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